안녕하세요. 옆집 느렁이입니다. 오늘은 스윙 모터를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스윙 모션은 이렇게 스윙을 시작하거나 멈출 때 충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레버 조작을 최대한 부드럽게 했고, 엔진은 중간 RPM 상태입니다. 덜컹덜컹 하는 게 보이시죠? 최대한 부드럽게 조작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의 충격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높은 RPM에서 그리고 무게중심이 회전축에서 멀때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죠. 이번엔 스윙 모터 업그레이드 후의 동작입니다. 최대 RPM에서도 부드럽게 출발하고 멈추고 반토크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스윙 레버를 중간 조작 중에 놓아버려도 부드럽게 멈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재료 소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스윙 모터와 밸브를 연결해줄 스틸 배관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크로스포트 릴리프 밸브이고요. 이걸 MCV와 스윙 모터 사이에 연결해 줄 겁니다. 스틸 배관은 적절한 길이로 파이프 벤더를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크로스포트 밸브가 PF 타입이므로 PF 4분의 1인치에서 DIN 2353 매트릭 14mm 타입의 컨버터 니프를 준비했고요. PF 타입은 테이퍼가 없기 때문에 테프론 테이프를 감아주었습니다. 4개의 니프를 장착해주면 마지막으로 커팅링과 너트를 이용해서 배관을 고정해주면 됩니다. DIN 2353 락 피팅은 초기 설치 시에 손으로 잠근 상태에서 1과 4분의 1 바퀴를 감아주면 됩니다. 분해 후 재조립 시에는 4분의 1 바퀴만 조이면 되고요. 일단 비가 오는 관계로 저는 후딱 손터크로 체결을 해주었습니다. 자, 우회전만 세팅을 마친 상태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좌회전과 우회전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좌회전 시에는 굴착기가 휘청휘청 하는 게잘 보입니다. 우회전 시에는 정상적인 모습이고요. 이제 세팅을 마무리 지어보죠. 세팅은 간단합니다. 릴리프 밸브 내에 스프링 텐션을 조절해주면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조이면 텐션이 강해져서 오일이 통과할 수 있는 크래킹 압력이 높아지고 반시계로 풀면 반대로 크래킹 압력이 낮아집니다. 지금은 세팅 압력을 낮춰줘야 하므로 반시계로 풀어줍니다. 풀어주는 양은 밸브 스펙 시트의 초기 세팅 압력과 각도당 압력 조절량에 따르면 됩니다. 저는 그냥 45도씩 풀어주고 조여주는 식으로 대략적인 세팅 값을 찾고 그 이후 동작해보면서 세밀하게 조절해 주었습니다. 너무 많이 풀면 스윙이 흐르는 느낌이 들고 적게 풀면 동작 시에 충격이 있습니다. 세팅 후엔 이러한 스윙이 가능해집니다. 체감적으로 대단히 부드럽고 만족스러운 움직임입니다. 스윙 중에 레버를 그냥 놔버려도 부드럽게 멈추는 걸알수 있습니다. 움직임 자체도 좋지만 내부 부품의 내구성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샤프트 키나 피니언 이빨이 망가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크로스포트 릴리프 밸브는 얼마일까요? 놀랍게도 20달러입니다. 물론 저는 금속 배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배관 비용과 커넥터 및 부자재, 그리고 파이프 벤더와 파이프 커터 등에 더 많은 돈을 쓰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10만 원 정도니까 취미생활에 이 정도면 건전하죠. 크로스포트 밸브는 사실 브랜드 장비의 경우 0.8톤짜리에도 달려 있습니다. 스윙 모터 자체에 붙어 있거나 MCV에 통합되어 있기도 해요. 여튼 중국산 장비에도 이런 부품이 장착되어 판매된다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재미없는 작동 원리만 간단히 설명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에 스윙 모터가 있고, 크로스포트 릴리프 밸브, 그리고 MCV가 있습니다. 자, 작업자가 MCV를 조작해서 스윙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작동률과 흘러가고 스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도달해서 MCV를 중립으로 놓으면, 작동률은 빠져나갈 곳이 없겠죠. 만약 버킷에 중량물을 들고 있거나
암과 붐을 멀리 뻗은 상태라면 회전 관성이 더욱 커져서 이제 붐이 모터를 돌리게 되고 모터는 마치 펌프처럼 유압을 만들어내서 내부의 여러 부품을 압박하게 됩니다. 피니언이나 모터샤프트, 유압호스 등이 잠재적으로 데미지를 입을 수 있겠죠. 크로스포트 릴리프 밸브는 이런 고압이 만들어지면 세팅된 크래킹 압력에 따라 밸브를 개방해서 작동료가 반대쪽으로 흐르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모터는 원래 회전 방향으로 돌면서 자연스럽게 충격 없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밸브를 크로스포트 브레이킹 밸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 기준으로 이번 업그레이드는 DIY 난이도는 중, 만족도는 최상의 업그레이드라 생각하고요. 물론 장기간의 테스트가 필요하겠지만 중국산 굴착기 사용하신다면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아이템으로 여겨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집 누렁이였습니다.